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오늘부터 바이에를 공부할 건데요. 처음에 학원에 가시면 맨 처음 배우는 교재가 바이에 교재입니다. 그 바이에 교재를 제 나름대로 좀 쉽고 재미있게 편집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30년 정도 강의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목표를 어떻게 잡냐면, 체르니 30번까지 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체르니 30번까지 치시면은, 이제 웬만한 뭐 동요라든지, 쉬운 가요, 보금성가, 애니메이션 주제곡, 이런 것들을 칠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기본이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한 번에 딱칠 수는 없겠지만 연습을 해서 칠수 있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치는지 같이 공부합니다. 처음에 올바른 자세부터 배워야 되는데요. 피아노에서 앉는 위치는 피아노 앞에 삼익이나 영창이라고 써져 있는 그런 글씨가 보입니다. 그 앞에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앉으면 되겠습니다. 올바른 손 모양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건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랗게 핍니다. 마치 손바닥 안에 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핍니다. 고양이나 고양이가 건반을 할퀴는 그런 손모양입니다. 자, 이때 손가락이 펴지거나 너무 주먹을 이렇게 쥐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펴고요. 손목이 너무 위로 올라가거나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손등이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자, 이게 올바른 손모양이고요. 손가락으로 건반을 치는 올바른 모양은 손가락의 살집 부분으로 피아노를 칩니다. 앞에 있는 살집 부분으로 치는데 건반을 눌렀을 적에 이 손가락 관절이 둥글게 되면은 좋은 손모양입니다. 손가락 모양입니다. 관절이 이렇게 꺾이는 거는 안 좋은 손가락 모양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울 때 손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관절이 이렇게 막 꺾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어려서부터, 지나치게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사실은 좋지가 않습니다. 피아노가 어려워서 따라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고요. 손가락 관절도 약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어렸을 때 배우는 것보다는 한 2, 3학년 정도 돼서 배우는 것이 좀 재능 있는 아이들, 좀 덩치가 큰 아이들은 좀 1학년 때부터 배워도 되는데 보통 한 2, 3학년 정도부터 피아노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모양이 잘안 잡혀져요. 손가락 힘이 약해서 관절이 자꾸 꺾여가지고 안 좋은 손가락 모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건반을 눌렀을 때 관절이 동그랗게 되도록 건반을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관절이 다른 손가락은 관절이 3개씩 있는데 엄지손가락은 관절이 2개 있죠? 엄지손가락을 구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펴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관절이 2개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펴서 치고요. 나머지 손가락들은 둥글게 건반을 눌렀을 때 관절이 둥글게 되도록 건반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배웠고요. 손가락 번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손바닥을 이렇게 폈을 때 엄지손가락이 1번 손가락입니다. 제일 강한 손가락이죠. 대장손가락입니다. 엄지손가락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자, 이렇게 손가락 번호가 있습니다. 음표 위에 보면은 숫자가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번, 3번 이렇게. 그거는 1이라고 써 있으면은
그 음은 1번 손가락으로 치라는 뜻이고요. 3이라고 써 있으면 그 음은 3번 손가락으로 치라는 뜻입니다. 손가락 번호 익혀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아노에서 도자리 찾는 법 알려드립니다. 건반을 보시면 검정 건반 2개, 3개, 2개, 3개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요. 2개짜리 검정 건반, 앞에 있는 검정 건반 밑에 있는 게 도입니다. 여기도 2개가 있죠? 앞에 검정 건반 밑에가 도, 여기도 2개가 있죠? 앞에 검정 건반 밑에가 도. 자, 도를 찾았으면 도 위에는 레가 되고요. 그 다음은 미, 파, 솔, 라, 시, 도. 여기가 도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도가 여러 개가 있죠. 도가 많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도는 영창이나 삼액이라고 써져 있는 그 밑에 있는 도가 대장도입니다. 중심이 되는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앉을 때도 배꼽이 그 도에 위치하게 앉으면은 잘 앉으신 거고요. 자, 올바른 손모양, 올바른 자세, 그리고 도자리 찾는 법, 손가락 번호 이렇게 배웠죠. 이제 악보를 보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악보를 보겠습니다. 악보를 보면은 위에 줄이 있고 밑에 줄이 있죠. 위에 줄은 높은 음 자리표라고 하고 밑에 줄은 낮은 음 자리표라고 하는데요. 높은 음 자리표에 음표가 있으면 오른손이 치고요. 낮은 음 자리표에 음표가 있으면 왼손이 칩니다. 첫 번째 마디에 보면은 높은 음 자리표에는 음표가 그려져 있지 않죠? 낮은 음 자리표에 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손이 치겠습니다. 그런데 첫 음을 밑에 보니까 솔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 낮은 음 자리표 보면은 네 번째 줄 보면은 네 번째 줄이 파입니다.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줄이 있는데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 파입니다. 낮은 음자리표는 다섯 개의 줄 중에 네 번째를 파라고 정한 음자리표입니다. 그래서 파음자리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파보다 한음 위에 있는 음표는 솔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음표는 솔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낮은 음자리표는 네 번째 줄이 밑에서 네 번째 줄이 파다. 파음을 정한 음자리표다. 파 위에 음표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음은 솔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 솔 위에 보니까 1이라고 적혀져 있죠? 1번 손가락으로 치라는 뜻입니다. 자, 낮은 음 자리표는 어디서 치냐면은 우리 아까 가운데 또 기준이 되는 가운데 또 대장도가 있다고 했죠? 영창이나 삼익이라고 써져 있는 그거보다 밑에 있는 도를 찾으세요. 도, 레, 미, 파, 솔. 자, 요 솔을 칩니다. 근데 왼손이 1번 손가락으로 치라고 했죠? 1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솔을 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음은 네 번째 줄에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이 파라고 했습니다. 2번이라고 적혀져 있죠? 2번 손가락으로 파. 또 세 번째 음. 솔이죠. 1번 손가락으로 솔. 네 번째 음 역시 파입니다. 2번 손가락으로 파. 자, 두 번째 마디 넘어가서 1번 손가락으로 솔. 그 다음에 두 번째 음 2번 손가락으로 파. 세 번째 음 3번 손가락으로 미. 자, 여기까지요.
근데 은표가 보면은 머리가 머리 부분 동그란 부분이 머리 부분인데 은표에 까맣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미는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색칠이 안 되어 있죠? 까맣게 색칠되어 있는 음표는 4분 음표, 한 박자이고요. 색칠이 안 되어 있는 미는 2분 음표, 두 박자입니다. 그래서, 솔, 파, 솔, 파, 솔, 파, 미, 둘. 마지막 음은 하나, 둘 하고 두 박자 동안 눌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해보세요. 두 마디만. 솔, 파, 솔, 파, 솔, 파, 미, 둘. 치실 적에 손 모양 이쁘게 되는지 생각하면서 쓰셔야 돼요. 손 모양이 올바르게 이쁘게 손 모양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천천히 쳐봅니다. 솔, 파, 솔, 파, 솔, 파, 미, 둘. 자, 두 마디 천천히 치면서 손가락 이쁘게 되는지 보면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세 번째 마디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마디는 대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고 손가락 번호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한번 세 번째 마디 첫 번째 음은 과연 대 이름이 뭘까요? 생각을 해서 치야 됩니다. 세 번째 마디 첫 번째 음은 솔이 되겠죠. 네 번째 줄 밑에서 네 번째 줄이 파라고 했으니까 파 위에는 솔입니다. 자, 똑같이 1번 손가락으로 솔 칩니다. 그 밑에 네 번째 줄은 파죠. 2번으로 파. 세 번째 음은 3번으로 미. 네 번째 2번으로 파. 네 번째 마디는 솔입니다. 1번 손가락으로 솔, 둘, 셋, 넷. 자, 네 번째 마디에 또 이상한 음표가 나타났죠. 밑에 기둥이 없어요. 동그라미만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음표를 온음표라고 하고요. 네 박자 동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온음표는 네 박자 동안 눌러준다. 세 번째 마디부터 연결해 보세요. 솔, 파, 미, 파, 솔, 둘, 셋, 넷. 자, 네 번째 마디까지 공부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네 번째 마디까지 연결해 보세요. 빨리 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치면서 올바르게 손 모양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치야 됩니다. 솔, 파, 솔, 파, 솔, 파, 미, 둘, 솔, 파, 미, 파, 솔, 둘, 셋, 넷. 제 이름으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치셔도 되고요. 박자를 잘 맞추기 위해서. 그게 잘 되시면은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가면서 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마디까지 했어요. 다섯 번째 마디는 높은 음자리표에 음표가 있습니다. 높은 음자리표는 오른손이 치라고 했죠. 높은 음자리표, 개 이름 읽는 법은 높은 음자리표는 다섯 개의 줄 중에서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솔로 정한 음자리표를 높은 음자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 음자리표라고도 해요. 다섯 개의 줄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솔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솔 밑에는 파, 파 밑에는 미, 미 밑에는 레, 레 밑에 도. 그러니까 첫 번째 음은 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1이라고 적혀져 있죠? 오른손 1번 손가락으로 도를 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레, 또 1번으로 도, 2번으로 레, 1번으로 도, 2번으로 레, 3번으로 미, 둘. 자, 미가 2분음표 두 박자라고 했죠. 천천히 이쁜 손 모양으로
연습해 보세요. 잘될 때까지 두 마디 연습해 보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다음 마디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마디. 자, 이번에 일곱 번째 마디 첫 번째 음은 뭘까요? 잘 모르시면 옆에 마디 음표를 가만히 보시면은 똑같은 음표가 있으면은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에 조그만 줄이 있고 그걸 덧줄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음표가 그려져 있죠. 도입니다. 1번 손가락으로 도입니다. 그 다음에 도 위에는 2번으로 레 위에는 3번으로 미 밑에 2번으로 레 밑에 1번으로 도, 둘, 셋, 넷. 자, 오음표가 나왔죠? 마지막 네 박자. 자, 밑에 네 마디를 연결해 봅니다. 다섯 번째부터. 자, 끝까지 악보를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합니다. 왼손부터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왼손부터 칩니다. 솔파솔파미파솔둘셋넷도레도레도레미둘도레미레도둘셋넷. 자, 처음에는 이렇게 예, 개 이름을 불러가면서 박자를 세가면서 이렇게 예, 치셨다가 익숙해지면은 마음속으로 노래를 불러가며 칩니다. 마음속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 공부가 끝났습니다. 공부를 마음먹고 하면은 뭐 하루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분량인데요. 5분, 10분이 꾸준히 모여가지고 큰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면은 꾸준히 하시면은, 충분히 칠수 있는 수준입니다. 좋은 소리가 날 때까지, 내가 자신 있을 때까지 충분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2번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